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여러분 피부가요, 환절기가 쭉 지나가면서 10월, 11월이 되면 처음에는 막 헷갈려 하다가 오! 감 좀 잡았다!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속건조가 갑자기 일어난다던가 각질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던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건조하거나 추울 때만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환절기가 끝나는 무렵 촉촉하다가 건조해지는 시기가 맞물릴 때 그 변화의 시기에서 주름이 정말 빠르게 생깁니다. 이럴 때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거죠. 저는 마스크팩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귀찮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도 마스크팩을 365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때를 고르라고 하시면 바로 10월 그리고 11월입니다. 여러분 마스크팩을 쓰셔야 한다면 지금 쓰셔야 합니다. 지금 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스크들은 각각 다른 상황 그리고 다른 타입에 추천드릴 수 있는 마스크팩들인데요. 20대 때는 마스크팩 그리고 스페셜 케어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도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30대, 특히 30대 중반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네.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광고 없는 저의 인생 마스크팩들 보러 가보실까요? 뿅! 지금 시기에 가장 고민인 각질 케어. 제가 써본 것 중 정말 순하고 확실한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인프롬의 피그 스크럽 마스크인데요. 원래 원형 통으로 나오던 제품이 튜브형으로 리뉴얼 됐어요. 그래서 더 쓰기 편해지고 사용도 깔끔해졌습니다. 이 제품은 영암 무화과 속 단백질 분해 효소와 천연 보습 성분을 활용해 각질 제거는 물론 충분한 보습까지 챙겼는데요. 피신이라는 성분이 각질들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저는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듯 전체적으로 충분히 발라줬고요. 특히 각질이 많이 묵어서 고민이었던 코 쪽에 더 두껍게 코팅을 해줬어요. 굵은 흑설탕 스크럽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100% 비건 성분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세안 후에 얼굴을 만져보면 다른 각질 스크럽에 비해 피부가 훨씬 보동보동 촉촉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각질이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많이 불려져 있는 상태일 텐데요. 이럴 때 수분 패드로 한 번 더 부드럽게 닦아내서 불려진 각질들을 마저 정리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정말 피부가 맨들맨들 보시면 고민이었던 코 주변 각질 볼쪽 각질 싹 정리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각질은 이렇게 부드럽게 불려서 제거해 주시는 게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각질이 많이 올라올 때는 저자극 스크럽 마스크 꼭 활용해 보세요. 다음 소개할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스페셜 케어 핸드 마스크입니다. 인스타랑 유튜브에서만 보던 손 케어 영상. 좋아 보이지만 보기만 해도 귀찮잖아요. 저는 사실 손이 가늘고 예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건조해지는 계절이 오면 손 보습이나 주름이라도 신경을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요. 글러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쓱쓱 양손에 끼워주시고요. 20분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장갑을 끼고 꾹꾹 눌러서 밀착을 잘 시켜주시면 더욱 좋고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핸드폰 다 가능합니다. 위아래 움직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서 시간 후딱 가니까요. 케어하기 번거롭지 않아요. 잔주름 싹 펴진 손 보이시나요? 부드럽게 남은 세럼은 마사지해서 흡수시켜주시고요. 팔까지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끝입니다. 케어 후에도 손이 오래 촉촉하고 무엇보다 끈적이지 않아서 자기 전에 케어해주면 딱이죠. 저도 30대부터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쁘고 촉촉한 손 같이 저렴하게 집에서 관리해볼까요? 요즘 얼굴로는 나이를 속여도 목주름은 못 속인다 라는 거 아시죠? 제가 목주름 패치 이것저것 많이 써봤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만큼 효과가 확 느껴진 제품은 없었어요. 특히 날이 추워지면서 로션 바르고 자도 아침에 목 피부가 상당히 건조한데요. 제가 가져온 제품은 안티에이징 전문 브랜드 프랙탈이라는 신생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꾸덕한 크림이 안에 발려져 있는 랩핑 넥마스크인데요. 15가지 목주름에 좋은 성분들을 듬뿍 넣었다고 하는데 이 넥마스크가 여러분 밀착력이 정말 미쳤어요. 얇고 가벼운데 목에 깁스한 거 마냥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거 붙이면 거북목도 치료돼요, 여러분. 쓰면서 나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인데요. 게다가 무려 1시간 동안 붙일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만큼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6종 미네랄, 16종 아미노산, 6종 펩타이드, 9종 히알루론산에 아데노신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자주자주 쓰긴 어려운 제품이긴 한데요. 이렇게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속건조 싹 없애는 보습 마스크. 요즘 써본 하이드로겔 마스크 중에 이게 최고예요.
바이오던스가 요즘 마스크 잘 하잖아요. 저는 하이드로세라놀 마스크에 빠졌는데요. 저는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너무 무겁지 않을 것, 흡수력이 좋을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이오던스 마스크가 사용감도 자극 없고 편안하고 붙여놓으면 오래오래 피부가 수분을 쫙 먹어주더라고요. 특히 날이 추워질수록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얼굴에 갑자기 열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컴퓨터로 작업할 때 이 제품 얼굴에 붙여놓고 케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동안 3번 정도 사용했는데요. 요거 사용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탱글탱글해서 중요한 일정 있는 전날 밤에 추천드릴게요. 다만 주의할 점 한 가지. 저 같은 민감성 피부는 자고 일어나면 생리 전에 특히 트러블이 조금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착용이 딱 적당했습니다. 마지막은 슬리핑 마스크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슬리핑 마스크의 역할이 뭘까요? 자는 동안 피부가 영양과 수분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잘 때 보습만 잘해줘도 하루 종일 피부가 튼튼하게 버텨준다는 사실. 제가 올해 초 늦겨울에 요거를 구매했는데 지금 두통째 잘 쓰고 있는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쫀쫀한 나토 텍스처라 밀도가 높은데요. 얼굴에 마사지하듯 펴바르면 탱탱하게 코팅돼서 끈적이지 않아요. 두껍게 펴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보습되니까 피부가 답답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일도 없죠. 트러블도 당연히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나이트 케어는 트러블 안 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이 점 하나는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계면활성제, 동물 유래 성분, 색소가 일절 없는 클린한 슬리핑 마스크. 요거 바르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 한번 해보세요. 너무 눈이 부셔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인생 마스크팩들, 여러분이 지금 써야 할 추천 마스크팩들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뷰티 유튜버가 1이지만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마스크팩을 정말 몇백 가지는 써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몇 가지 제품이 정말 엄선하고 제가 써보고 수만 번 반복해서 나왔다는 점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야, 그래, 이거 한다고 고생했다 라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아이템들 많이 찾아봐야 되니까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